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32주간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는 장면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의 날도 종말을 얘기하죠. 당신의 종말 때에도, 당신이 오는 종말 때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엄청난 사태, 사건. 몇년 전인가요? 사태가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한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그러한 사태와 사건의 그 현상 뒤에는 아주 작은 원인들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연속해서 문제를 일으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얘기죠. 수년 전에 방콕에서도 발생한 쓰나미라든가 일본 쓰나미도 마찬가지고요. LA 지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충격들. 또 우리 작년에 호주에서 있었던 부시파이어. 아니,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우리 호주는 3월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태가 일어나고 사태가 발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원인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작은 원인들 같지만 그것들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사태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이런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바로 대수롭지 생각 한 것이 바로 원인이라는 거죠. 아, 별거 아닐 거예요. 수많은 생태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줄곧 외쳐왔는데, 아, 별거 아닐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원인이에요. 자연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지 않고 작은 일들, 윤리적인 소홀함이 재앙 안에 집중되는 어떤 충격적인 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서 권력과 문화의 파괴로 이러한 것들과 함께 죄를 짓게 하는 세속적인 끈들이 정말로 계속 존재합니다. 세계를 두고 설교가들은 하느님의 증거를 설교하면서 우리 모두가 선으로 인도되기를 선 안으로 안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늘 복음에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하면서 물질적인 필요에만 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큰 재앙을 가져다 놓는다는 거죠. 생각 없이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재앙. 인지심리학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인간은 오래전 언제입니까? 수렵기 시대 때부터 손은 그렇게 발달을 전문적으로 했는데 이 생각은 손에 비해서 전혀 발달이 안 됐대요. 2% 발달됐다고 했나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행동하기 이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롯의 부모는요, 바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 몸이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롯의 가족에게 발생한 사건, 마음이 무겁고 움직일 수 없는 돌기둥으로 변한 듯 한데, 바로 이것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도, 나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길을 바꾸지 않아요. 실행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망하는데 주인이 없어요. 온난화 문제라든가, 기후 문제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쓰나미 할것 없이 모든 재앙들은 누가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비극적인 삶은 결과를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비극은 뭡니까? 결과를 모르는 게 비극이에요. 이런 사건이 났을 때 몇만 명, 어떻게 몇천 명, 또몇 명, 인명피해도 얘기하는 건 비극이지만, 정말 비극은 비극적인 삶의 결과를 모른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7장 34절에서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사세기의 영성가 가운데 이 마카리오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어요. 이 영성가는요, 군중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양떼와 비교를 했습니다. 양들은 모두 똑같아 보이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내면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최후의 심판이죠. 그때 어떻게 종말 때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심판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양이면 좋겠죠. 양이 되는 길은 뭐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우리 작은 형제들 중에 하나한테 준게 나한테 준 거지. 이게 양의 모습인데요. 겉으로는 다 양의 모습이지만 종말 때 가면은 내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염소인지 누가 압니까? 양인지 염소인지 늑대인지 지금 그것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종말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양으로 드러나는 행복한 날